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클래스 간의 호환성입니다.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 사이즈 클래스가 있습니다. A는 애니멀이고 S는 사이즈입니다. A에 S가 들어갈 수도 있고 S에 E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모양이 같다는 거죠. 모양이 같은데 컨스트럭터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 컨스트럭터와 이 컨스트럭터 서로 모양이 다르죠. 그래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Only members of the instance are compared. 인스턴스의 멤버들, 요거잖아요. 이것들만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호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피트가 아니라 얘는 이름이 푸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호환성이 없는 걸로 뜨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프로퍼티가 되어버리죠. 이해되시죠? 요것이 클래스이고 지네릭도 있어요. 지네릭의 호환성도 보겠습니다. 여보죠? 지네릭 보니까 인터페이스 empty에서 t, 그죠? 인터페이스에 t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x는 이 empty에 대해서 number, empty에 대해서 string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type 파라미터 t만 있을 뿐이고, 그죠? 그리고 그게 없어요. 밑에 구체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가 하나도 없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멤버가 없을 때는 서로 간에 x, y 호환성이 있는 거죠. x에다 y를 담거나 혹은 y에다가 x를 담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서로의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둘 다 empty잖아요. 안에 아무 멤버가 없으니까. 그죠? 또는 밑에를 보면 이제 identity에서 function 있고 또 function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t이고 t이고 t, 얘는 u고 u. 서로 기호만 다를 뿐이지 형태는 동일하죠. 그죠? 따라서 요 두 개는 호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이덴티티에다 리버스를 넣거나 리버스에다 아이덴티티를 넣거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t가 왜 지금 이렇게 그렇죠. 지금 임플멘테이션 코드가 아무것도 없어서 에러가 뜨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멤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딨나? 여기 있어. 특정한 멤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 A 해서 뭐 넘버 A가 T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보다시피 다 오류가 뜨게 돼 있죠. 그죠? 왜 그런지 간단히 밑에 있는 설명을 밑에 있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번에 XX, 그렇죠. 위에 XX 해놨으니까 같이 XX가 막혀있군요. 여기까지 주석집 해놓고 밑에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T고 그리고 데이터로서 T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not empty에 number를 주고 있고 얘는 string을 주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서로 완성이 안 되죠. Y에 X에 담는 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얘는 number고 얘 스트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도 number고 스트링이었어요. 보면은 number고 스트링이죠. 그런데 얘들은 왜 괜찮나요? 멤버가 없잖아요. 이 number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적용되는 멤버가 여기 없단 말이에요. 스트링이 적용되는 것도 없죠. 없으니까 서로 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있죠.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number이면은 얘도 number여야 되겠죠. 얘가 스트링이면은 얘가 스트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호환성이 있을 수가 없죠. 이해되시나요?